우리 덤덤이 아주 그냥 똥을 몇 번을 쌌는지 모르겠네. 자, 기저귀 갈자. 그래. 아, 인가인가. 오늘 날씨 엄나 더운 부분. 인정하는 부분. 뭔 소리 하는 거야, 요리야? 집에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뭐 인가인가 뭐 인정하는 부분 뭔 소리야 그게? 아, 엄마 요즘 유행 모르는 부분 인정 자로 인정 우로 인정.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한국이면 한국말을 써야지 뭐 외계어를 쓰고 있어. 엄마 신조 모르는 부분 에바 터지는 부분이고요. 에바 터지는 부분? 그게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얘. 엄마가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봐.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어 진짜 말 하나도 안 통하는 부분. 아니 제가 왜 저러는 거야 대체? 룰루랄랄라 빨리 집에 가서 여보가 맛있는 밥 해주는 거 먹어야지.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은 잘 지냈을러나 모르겠네. 아, 우리 댕댕이 줄거인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요루야 방금 댕댕이 그 졸커? 아빠도 댕댕이 줄거인 부분 인정. 졸커하고 댕댕이는 뭐지? 아, 진짜로. 아, 여보 저녁밥 주라. 그래, 어서 와. 밥 먹자. 맛있는 당근. 오늘 반찬 에바 참치 꽁치인 부분? 에바 참치 꽁치? 오늘 당근인데 참치 아닌데, 그러니까, 꽁치도 없는데? 아, 나 진짜 너무 에바잖아. 이게 무슨... 에바잖아? 이거 에바... 이게 에바가 아니라 당근이라는 거야, 요루야. 여보, 이게... 요루루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요루루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나도 못 알아듣겠어. 여보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못 알아듣지 당연히. 아, 오늘 저녁 공주나자 세바퀴 인정따라 인정따 코치 따치 세보치리 갈치 따치 에바 세바 쌈바 디바 참치 노치 꽁치 삼치 갈치 멍치면 세고 흩어지면 뒤지는 가게옵니다. 엄마! 여보, 아무래도 요루루가 이상한 걸 배운 것 같아. 유치원에서 말이야, 친구들한테 뭐 물들었나봐. 뭔 소리 하는 건지 도저히 알아들 수 없네. 뭐 꽁치, 넙치, 뭐 갈치를 먹고 싶다는 건가? 내가 저 말 들은 것 같은데 저게 바로 요즘 애들이 쓴다는 급식체래, 급식체. 아유, 그거구나. 아유, 뭐 여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요즘에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이거 훈민정음을 요즘에 많이 망치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이 말이야. 맞아. 그럼 어떡하죠, 여보? 아, 그건 어때? 뭐? 뭐? 과외 선생님, 국어 과외 선생님을 부르는 거야. 그래, 우리 요루도 국어 수학 시험 성적도 안 좋고 이참에 뿌리를 뽑아요. 아, 좋았어. 그래, 그렇게 하자. 저 핑크색 꼬마 녀석 나한테 치욕감을 안겨주다니. 두고 보라, 복수해 주겠어. 누가 왔나? 선생님 오실 시간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어 선생님 박상민입니다. 아, 국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이, 요리야. 엄마. 어? 이 사람 저번에 그 발디 선생님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분은 새로 오신 요루루 과외 선생님이야. 국어 과외 선생님. 아닌데. 무슨 소리야?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오겠습니다. 요리야. 아, 선생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상한 뭐 급식체인지 뭔지 쓰지 말고 잘 배워서 올바른 한국어 쓰도록 해, 알았지? 위에 올라가서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되겠다. 위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계시면, 가르치시고 계시면 제가 과외로 깎아서 올라갈게요. 잘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따따따. 잘 가르쳐 주시겠지. 뭔가 믿음직하단 말이야.
자, 요루야. 바 플러스 나 플러스 나는? 네? 아이, 애가 확실히 국어를 못하는구나. 아니, 국어는 좀데 플러스가 왜 나와요? 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자, 수 플러스 박은? 수박이요. 그렇지. 아유, 애가 수학은 못하는데 국어도 잘하는구나. 저, 근데 선생님. 네. 혹시 예전에 수학 선생님 하신 적 있으세요? 수학 선생님? 아유, 나는 발디라는 사람도 모르고 수학 선생님도 모르고 수학 교실도 몰라. 발디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 자꾸 나 좀 비울래. 빨리 이거 하라고. 아, 네. 아, 선생님, 저 잠깐만요. 저 전에 못 풀던 국어 문제집 좀 가지고 올게요. 그래. 빨리 갔다 와. 허허허. 큰일 날 뻔했구만. 내 정체가 들켜버릴 뻔했어. 응, 역시 분홍 꼬마 녀석. 아무 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복수를 해주마. 아이고야. 어허. 여기 가져왔어요. 자자, 어? 이제 그걸로 공부를 하자. 앉아. 네. 자, 수 플러스 박은? 저기 잠시만, 이거 과일 좀 먹어가면서 하세요. 과일을 줄 데가 없네. 그냥 바닥에서 드세요. 아이, 요리야. 요리야, 배울만하지? 응? 난 좋은 선생님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엄마랑 이란다. 엄마 잠깐 슈퍼 갔다 와야 되는데 덤덤이가 혼자 있어야 돼가지고. 아니, 요르랑 선생님이 좀 잘 좀 부탁해요. 집 좀.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이, 알겠습니다. 요리야, 덤덤이 잘 돌봐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돼? 아이,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와. 배우고 있어. 자, 어딜 가? 너도 앉아. 아?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야, 이래서. 빨리 앉아! 자, 여기 있는 포 더하기 동호는? 포토요. 근데 왜 아까부터 더하기 문제를 내세요? 그러면은 포 곱하기 도는? 네? 포도야. 아유, 정말 답답하네. 그래, 너도 답답하지. 답답하다고 하네. 그래. 아유,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 좀 갔다 올 때 동안 그 포 곱하기 도를 확실히 외워두도록 해. 알겠지? 네. 아유, 답답해가지고. 요루 어머니! 요루 어머니! 집에 없으시죠? 요루 어머니! 어이, 정말로 집에 아무도 안 계시네? 이건 기회야. 저 빨간색 머리, 아니, 저 분홍색 머리 녀석을 복수해 줄 기회! 좋았어. 저 녀석의 뚝딱이를 깨러 가야지. 기다려라, 분홍색 머리! 요루야! 아니, 분홍색 머리가 어디로 갔지? 이 녀석 벌써 소문이 듣고 도망갔네. 뭐지? 아까도 이런 문이 있었나? 이 분홍색 머리 여기에 숨어 있나 보구만. 이 핑크색 머리 나와라! 으아! 여긴 어디지?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정신이 좀 드세요? 수업 계속 하셔야죠. 응? 아이, 수업은 무슨? 날 여기서 내보내줘! 선생님은 저희 집에 가회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얼른 가르쳐 주세요. 아! 그 전에 자기소개부터 다시 해주실래요, 선생님? 어? 무슨 소리야? 나 국어 선생님이야, 국어 선생님! 어? 아까 소개했잖아, 국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으흐? 범아! 아? 총 가지고 와! 아? 어? 총이라고? 야, 여기 가정집 아니야? 뭐 아니야? 어? 우와! 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선생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국어 선생님인데? 안 되겠다. 총으로는 안 되나 봐. 올려. 똑똑똑똑똑! 이제 좀 말할 마음이 드셨나요, 선생님? 아이, 너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니? 역시 이래서 국어 선생님이 필요해. 어? 나는 국어 선생님 박상민이라고. 어?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본데. 어쩔 수 없지. 부를까? 꿀렁꿀렁 물 들어가도. 꽤 오래 참네. 그래! 그래! 이 자식들아! 응? 내가 발디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 저 첫바닥 내미는 저 메롱이 닮은, 저 지렁이 닮은 녀석이라! 머리카락이 뭐가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핑크색 런쥔 녀석! 몽둥이를 훨씬 뜯어내 펴줘봐. 각오해! 선생님, 사태 파악이 안 되세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선생님을 죽일 수 있어요. 뭐? 죽인다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려고 하셨으면서 설마 살아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아이 비비! 아,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엄마 다녀왔어. 아니 요리야, 왜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선생님은? 아니 뭐 내 급식체를 존중해 주신다고 인정하시고 그만뒀어. 아, 뭐 그만뒀다고? 어, 그럼 선생님이 집에 없는 거야? 없지. 아, 뭐야? 뭐 어쩔 수 없나, 그만뒀다는데. 요루야. 아? 이제 급식체 또 쓸 거야,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이제 유행도 지났고 재미 없어졌어. 안 써. 아, 안 한다고? 그래, 우리 딸 진짜 그랬어야지. 아유, 잘했다. 이번엔 진짜 죽는 줄 알았네. 핑크색 머리 각오해라. 굿.